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신하영 씨 보면은 아, 정말 씨는 좀 불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뭐 진짜 다 갖추셨잖아요 사실 뭐 하버드 출신의 뭐 4개 국어에 뭐 정말 뭐 내생녀의 표본 뭐 엄친아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는데 아니 게다가 또 최근에는 정말 이 동안 미모를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. 화제가 됐나요? 네. 지금도 굉장히 또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고 계신데 네. 아니 도대체 아니 비결이 뭔가요? 저희도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. 사실 피부가 네. 제가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좀 원래 약해요. 아, 제가 아 그래요?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 그러니까 네. 타지 않는 피부 뭔지 아시죠? 아. 그러니까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린 게 아니라 빨갛게 해서 아. 껍질 벗겨지는 그 더하얘지는 약간 네. 그런 피부인데 그게 굉장히 약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신경을 좀 많이 네. 쓰는 편이에요. 그래서 지금도 너무 창피하지만 지금 정말 대화형 뾰루지가 났거든요. 조금만 네. 피곤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아. 나서 정말 열심히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 클렌징을 네. 진짜 열심히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로션도 안 바, 로션까지만. 바르시고.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, 아. 무조건 모자, 햇빛 노출 안 하고, 아. 이런 식으로 좀 신경을 평소에 많이 쓰지 않으면은 진짜 좀 많이 아픈 피부예요. 아, 방송 안 할 때는 조금 피부를 쉬게 하시고, 무조건 예, 하시고,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좀 네. 많이 좀 신경을 쓰는 네. 편이시군요. 그럼 이거는 약간 요거는 좀 되게 나만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뷰티 팁, 뭐 꿀팁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? 뭔가 거창한 게 사실 없는 게 팁인 것 같아요. 아. 네. 그리고 막 고가의 화장품도 좋지만 그냥 나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정성스럽게 네네. 바르는 게 뭐 팁까지는 아닌데 예전에 무슨 잡지에서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. 이제 피부도 말을 알아듣는다 해서 네. 시간이 많을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서 진짜 정성껏 이거를 두드려주면은 아~ 피부도 아마 알아듣 뭐 그런 식의 잡지를 아~ 읽은 적이 있는데 뭐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네네. 이게 좀 기분도 좋아지면서 약간 내가 피부가 좋아지겠지라는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 스킨케어를 했으니까 피부가 좋아지겠지라는 기대 심리도 있으면서 약간 좀 긍정적으로 약간 나를 속이는 거지만 네네. 효과도 있는 것 같네라는 식의 네,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냥 좀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네네. 되게 도움 될 것 같은데요. 예전에 어떤 그 실험에서 물한테 이렇게 뭐 되게 좋은 얘기, 긍정적 얘기를 하니까 그 물 물이요? 네, 물은 뭐 살아 있다. 약간 이런 네네. 관련된 이렇게 연구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물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했을 때 물 결정체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되고 어머나, 네, 그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약간 좀 깨지는 이런 것도 있어서 그때 저도 막 그런 생각했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몸도 네. 물로도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약간 네.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. 네. 나를 사랑해줘야겠다. 네. 예쁘다 예쁘다 해줘야겠네요. 진짜. 네. 자랑스럽다. 해줘야겠네요. 네, 그럼요.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막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뭐 가끔 있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좀 푸시는 스타일인지 좀 본인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그냥 자요. 이게 장점이자 좀 단점인 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잠을 참 잘 자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거에 행동을 하면은 사실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서 네. 일단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자자주의예요. 일단 한숨 자고 생각해보자. 그래서 자요. 근데 굉장히 그게 축복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잠을 못 자시는 분들 맞아요. 보통 막 불면증으로 오거나 네, 엄청 이제 막 그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성격인 것 같은데요. 잘 자요. 네. 또 자고 일어나면은 좀 많은 좀 이렇게 풀리는 맞아요. 부분도 있고 약간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네. 있고 화가 좀 안 풀리는 부분들이 네. 있고 그러면 정리가 되는 부분 잊어버리면 되는 거고 좀 안 풀린 부분들은 다시 자. 다시 자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약간 자면서 힐링하는 걸로. 이렇게. 맞아요.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. 스트레스를 그만큼 안 받는다는 뜻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좀
자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네. 요즘 가장 또 행복할 때 언젠가요?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돌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좀 삶에 혼란이 오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행복이 뭘까라는 좀 궁극적인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. 사실 아직까지 답은 못 찾았고요. 그냥 이 순간 지금도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뭐 평가를 한다거나 뭐 비판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교류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굉장히 값지다는 걸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느낀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상의 소중함 다시 좀 느끼게 되고 네. 네.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을 네.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되게 의미 없는 행동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뭐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진실되게 대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좀 행복 아닌가. 막 거창하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.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구나. 네. 네. 또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현재를 되게 온전하게 좀 느끼면서 네. 네. 감사하게 맞아요.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또 소중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.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참 되게 그 2년 전에 뵀을 때보다 좀 뭔가 또 깊어진 느낌도 들고요. 예, 네, 좀 뭔가 편안해 보이는 또 느낌도 들고요. 축구를 해서. 축구의 영향이 큰 걸로. 좀 크긴 했어요. 저는. 네. 직접 해보니까 너무 많이 얻어서 뭐 에너지라든지 많이 얻은 게 있는 것 같아서. 그거지 않을까요? 스포츠를 해야겠네요. 스포츠를 좀 전신 운동. 전신 운동. 네. 격한 역동적인 운동이 추천할 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시 앞으로 또 계획이나 네. 혹시 뭐 인생에서 이거는 조금 이뤄보고 싶다라는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또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 네.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. 오늘 좋은데요. 그냥 약간 좀 깊은 얘기. 후회를 네. 좀 덜 하고 싶어요. 걱정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해서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오지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고 좀 현재 끙끙대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거를 하나씩 줄여가면은 좋지 않을까? 뭐 거창한 목표라든지 이루고 싶은 거를 저도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하나씩 줄여가면은 그게 나중에 모이면은 뭔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신하영 씨 그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, 저희 벌써 두 번째 만남인데 너무 재밌게 사실 이제 조은주 대표님이랑 수다를 떨어서 뭐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. 여러분들도 좀 재미 있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네, 지금까지 한층 또 성숙된 매력으로 다가온 저 신하영 씨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